자, 오늘은 이제 종강 수업입니다. 한글 2010을 먼저 실행해 놓으시고 또 인터넷도 실행해 놓으시고 할 거예요. 인터넷상에는 네이버를 찾아갈 겁니다. 네이버 어디나 여기 있네요. 제 홈페이지로 여기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네이버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클릭하죠. 네이버라고 쓰셔도 되니까 네이버가 나오면 지도 여기 있네요. 지도 얘 누르시면 돼요. 책에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은요. 161페이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말고 서부여성발전소 우리 거로 한번 해보죠. 뭐 우리 거로 한번 해보죠. 예. 자, 그러면 161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는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남이 만든 문서를 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구상이 떠오르는데 A4용지나 이런 종이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리셔야 돼요. 밑그림을. 유명한 화가들이 종이 위에다가 물감으로 촉촉촉 칠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스케치 먼저 하잖아요. 그 위에다 그림을 색깔을 입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종이를 3단 정도를 만들어서 2단이네요. 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란 글자를 조금 넣고 한 20%,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정보를 한 30%, 밑에는 지도가 한 50% 이렇게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타이틀이 한 20%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정보가 밑에 한 30%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부센터의 지도가 약도 같은 게 크게 나오게끔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제목부터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우리가 키보드로 따다다닥 입력하는 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딱 썼더니 되게 초라하게 보여요. 얘를 가운데 정렬해서 글자를 막 크게 하면 어떨까요? 있어 보이긴 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크게 작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책에 있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해볼라 그래요. 자,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글맵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글에다가 맵시를 내는 거예요. 맵시. 글맵시를 해볼 거예요. 입력. 저 상단에 가면 입력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왼쪽에는 표그룹, 개체그룹, 필드그룹, 참조그룹 뭐 이런 거 보이는데 확인하셨어요? 입력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표그룹, 개체그룹, 여기에 필드그룹, 참조그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개체라는 곳에 가보니까 글맵시라고 있어요. 글맵시 찾으셨어요? 눌러보시면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클릭해도 다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먼저 고르는 게 편하겠죠? 우리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입맛에 맞는 건 없는데? 그렇죠? 그럼 책에는 첫 번째 거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건 싫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 보이는데 이런 거? 이런 것도 좋고 처음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내가 집에 있는 화장품 갖고 이렇게 화장하면 안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유명한 청담동에 가가지고 다 간 거야. 나 예쁘게 좀 꾸며주시오. 그랬더니 예,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한 거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쫙 연예인들 사진이 보여. 나 저거 마음에 들어요. 저렇게 해줘. 이거지.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서부여성
발전센터라고 제목은 써야지. 제목을 쓰고 요 글자를 이제 막 꾸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서부 여성 발전사라고 쓰셨죠. 그 다음에 보면 글꼴이 있어요. 글꼴. 글꼴 눌러보시면 글꼴이 종류가 있는데 딱 봐서 이게 무슨 글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맨발의 청춘이라는 글꼴도 있고요. 간은 안상수체라는 것도 있고요. 궁서체는 아시죠? 궁서체. 궁서체. 궁서체 보셨죠? 궁궐에서 우리네 여인들이, 궁녀들이 쓰던 글체가 궁체잖아요. 궁체. 궁서예요. 궁서. 그 다음에 안상수체는 뭐냐면요. 홍익대학교 그 미술대학원 대학원 원장님이 안상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만든 글꼴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쓰세요 라고 오픈해놓은 거예요. 안상수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목은요 좀 굵직한 글꼴이 좋거든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나눔고딕이라는 거 있나 찾아보세요. 나눔고딕. 기역, 니은 순서에 의해서 나눔고딕 있으시면 클릭해보세요. 원래 제목은요, 제목은 고딕이에요. 자, 보세요. 고딕, 고딕. 다 고딕을 써요. 이런 출석부 같은 경우도요, 고딕을 써요. 고딕이 잘 보여요. 우리 책도 보면은, 161페이지에 이렇게 뭐 글맵실을 이용하여 제목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배웁시다 뭐 이런 글자들이 보이는데 대부분은 고딕으로 많이 써요. 자, 그 다음 글맵시 모양을 볼게요. 모양. 모양을 눌러보시면 자, 우리 책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글자가 그냥 가로 세로 이렇게 길게 뻗은 게 아니라 약간 위가 뿔룩 나와있게 각이져 있죠. 그게 요거 비슷해요. 요거 육각형처럼 생긴 거. 육각형처럼 생긴 거. 어떤 건지 찾으셨어요? 어딘지? 네. 걔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일단 들어가.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네. 지금 작죠? 작으면 보세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얘를 이렇게 확대하면 커져요. 확대하면 커져. 나는 길쭉하게 할까? 그럼 길쭉하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널찍하게 할까? 그럼 널찍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보시면 돼요. 클릭하고 크기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꾸며야 되겠죠? 꾸미려면 더블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떠요. 그러면 크기는 얼마나 거로 할 거니? 이런 거. 크기는 얼마나인지 몰라. 그냥 화면에 나오는 대로 크게 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백, 뭐 선, 채우기 이런 게 있어요. 채우기. 자, 지금 선을 잠깐 보면은요. 선. 우리 그 교재를 보면은요, 국립중앙박물관이라 글자가 써 있는데 글자가 점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보셨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러면 선에 가서 선 모양을, 선 종류를 점점점점 이걸 하시면 돼. 점점점점. 그리고 설정 한번 눌러 보세요. 점점점점 됐네. 근데 점점이 얇아? 그러면 두껍게. 이거 뭐 강아지 그림인데? 점점점이 너무 두꺼워서 1mm가 너무 두꺼워. 그래서 0.5mm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올챙이 알 같아. 0.2mm는 낫겠다. 아까 0.1mm였는데 예. 0.2mm 정도를 잡았던, 0.3mm도 괜찮으려나요? 0.3mm?
그렇다. 0.3mm.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색깔. 색깔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얘를 또 더블 클릭. 책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가세요 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더블 클릭하면 웬만한 뭐가 나와요. 선에 가서 지금 선의 종류를 점점점점 0.3mm로 만들어 놓고 채우기. 채우기. 채우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서 루비색 그러면 다 똑같은 색이잖아. 그렇죠? 글자가 똑같은 색으로 가면 이쁠까? 우리 책에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글자가 색깔이 좀 달라요. 저 위에는 흐린색, 아래로 가면 약간 파랗게 진한 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색깔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하는 그라데이션. 색깔을 만약에 빨강이다 그럼 빨간색이 착 칠해지는 건데 빨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서 색깔이 변하게끔 하는 거예요. 변하게. 어떻게 변할 거냐면요. 위에 색깔은 시작 색깔은 흰색이고요. 끝 색깔은 저쪽에 뭐 붉은색 진한 것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뭐 파랑 또 진한 것도 녹색도 초록도 진한 거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나요? 이렇게? 어? 근데 방향이 다르다. 책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럼 더블 클릭해서 얘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수평? 어 맞네. 수평으로 가고 있어요. 자, 수평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어때요? 아까보다 두껍죠? 글자가 두껍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이글 쓴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꼴을 나눔 고딕으로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양은 육각형으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글꼴에 가면 나눔 고딕 바로 밑에가 굵은 익스트라 볼드라고 해서 굵은 나눔 고딕이 있어요. 요걸 한번 바꿔보세요. 익스트라 볼드. 그럼 이렇게 두껍게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얇은 것보단 두껍게 보여야 조금 색깔 변환되는 것도 예쁘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기본을 우리 안 건드렸어요 아직이요. 선에 가서는 점선으로 0.3mm 만들었고요. 채우기는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수평에다 놓고 색깔을 맞추면 시작색, 끝색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끝색을 나는 붉은색으로 계열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글꼴이 좀 얇아서 글맵실한 항목으로 가가지고 아까 나눔 고딕 밑에 있는 나눔 고딕 익스트라 볼드 굵은 글자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간 김에 모양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거로. 요건 어떨까요? 나비타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 근데 성발 이게 되게 야유어 보이네. 그래서 반대로 아까 육각형으로 돌리면 여성 발전이라는 게 크게 보이잖아.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여성 발전이 작게 보이면 뭐야 그런다고.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뒤에 그림자 색깔이 뭐로 되어 있는가 보셨어요? 원래 그림자는 회색이잖아. 맞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림자는 검어게 보이죠? 그림자가 빨간색도 있나? 근데 컴퓨터는 그림자를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빨간색을 썼으니까 그림자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흐린 파란색으로 밝은 파란색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뒤에 파랗게 배경에 들어가는 그림자가. 어떤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 녹색이 좋을지 이런 거. 책에서는 약간 짙은 녹색을 썼어요. 짙은 녹색을. 이 짙은 녹색을 썼어요. 이렇게. 오, 맞지. 그림자가 되게 있어 보이네. 자, 지금 서부 여성발전센터에 글자를 완성했으니까 밑에다가 글자를 써볼라 그래, 글자를. 그러면 천성 어디로 가야 돼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데를 찾아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뭐 센터 소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사말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뭐 설립 목표 및 연역도 있고 이런 거 있네.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형 안내, 시설 안내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지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러한 정보들을 내가 키보드를 내가 종이에 써 있는 걸 보고 입력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여기 나와 있는 인사말 있잖아요. 이런 인사말들을 베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그림이야, 그림. 이건 그림이야. 자, 그림은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이렇게 나오면 돼. 그림 복사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놓고 어디 가서, 여기 가서 붙이기 하면 어떻게 돼요? 붙이기 하면은 원문으로 붙일래? 텍스트 형식으로 붙일래? 잘 보셔야 돼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으면 글자로 가는 거고요. 원본으로 붙으면 똑같은 게 와요. 볼까요? 원본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볼게요. 왔네. 원본으로 붙였더니 우리 소장님 인사말 여기 착 들어갔어. 딱 좋네. 딱 좋아. 이제 밑에는 뭐가 오면 돼요? 지도가 오면 되지. 지도. 지도는 어디에 있나? 여기 오시는 길 이렇게 지도 있나? 여기 있네. 지도 있네. 이런 지도를 가져가도 되고요. 우리가 원했던 건 아까 네이버에 와서 서부여성발전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잘라가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있으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여기 와서 붙이기 누르면 원본으로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었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붙었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 공간이 얘가 들어가는 공간하고 이 인사물 공간하고 얘 들어가는 공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여백을 줄여야지. 여백이 너무 많아 위에. 그러면 얘가 요 약도가 요게 싹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거 여기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이만큼 여기에 이 약도가 들어가면 딱 좋은데 조금 모자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약도 중에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자르면 어떻게 됐나요? 들어갔네. 자르니까 좀 들어갔어. 야, 그거 조금 안 맞아가지고.
억지로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상에서 얘는 글씨일까요? 그림일까요? 얘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글자예요. 글자. 그렇죠. 낱글자씩 움직이고요. 얘는 통으로 움직여.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움직인다고. 이건 그림이에요. 이건 글자고요. 이건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이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그림이 세 개예요. 얘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움직이네. 하나. 그 그림이 하나예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또는 그림 복사. 그럼 복사하셔가지고 한글 2010 화면에다 붙여넣기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한번 해보시면 돼. 예. 그래서 그럭저럭 타이틀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인사말 넣고 뭐 약도 같은 걸 집어넣은 거라서 약도가 영 안에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줄여야지. 약도의 크기를 줄여야지. 그리고 넌 가운데 정렬해라. 그럼 가운데로 쏙 보기 좋게 온다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서브센터를 찾아가지고 얘를 잘라서 가져오는 연습은 안 했어요. 아직이요.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건 좀 이따가 하는 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서브센터에 들어와서 예 소장님 인사말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약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근데 이미지 복사, 그림 복사 뭐 이렇게 복사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하면 글자는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야 되고 그림은 원본으로 붙여야 되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홈페이지 오면은 뭐 인사말 같은 걸 하나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저는 이미지 복사라고 나왔죠. 그냥 복사라고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원본으로 붙여라 그래라 확인 뭔가는 올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커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커서가 안 보이죠. 뒤에요. 얘를 클릭했는데 커서가 어디도 없잖아요. 근데 얘는 클릭하면 여기 커서가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럼 뒤에다 놓고 엔터를 탁 쳐야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커서가 없죠?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뒤에다 놓고 엔터를 쳐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길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서 또 이제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데 페이지가 붙으면 괜찮은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어? 떨어졌죠? 화면이 위아래로 나눠졌잖아요. 그 이유가 여백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이럴 때 답답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들어가는 거야. 장식장을 끼려고 그랬더니 이만큼 부족해. 그럼 벽을 털어낼 수도 없는 거고 장롱을 잘라낼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럴 수 힘들죠. 근데 컴퓨터는 가능해요. 여기 서식에 가서요. 서식이 아니라 쪽. 쪽에 가셔서 쪽 여백을 보는 거예요. 쪽 여백을 쪽. 쪽에 가시면 쪽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 가셔서 보세요. 얘는 기본이야. 여기 지금 빨간색 안에. 얘가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얘는 어때요 지금요?
좌우상하 빨간색이 어때요? 좁고 안에가 넓죠? 이거를 쓰면은 알맹이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로 눌러볼게요. 누르면 짠 하니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아까는 위아래가 문제였는데 좌우도 여백이 많아졌어요. 공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글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글자가 왼쪽에 치우쳐졌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글자 여기 뒤에 여기 뒤에 가서 놓고 이 그림에 뒤에다 놓고 가운데 정렬 얘도 뒤에다 놓고 가운데 정렬 그러면 이 그림이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택하는 단위 얘 선 가운데 정렬 그러면 안 가잖아. 안 가잖아요. 지금 가운데 안 가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돼. 글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말은 얘가 하나의 글자가 돼. 하나의 글자. 그래서 우리 글자 앞이나 뒤에다 놓고 또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그럼 오른쪽 가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 가잖아요. 얘도 그렇게 얘는 글자처럼 되어 있어요. 글자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글자처럼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요 뒤에 갖다 놓고 너도 가운데 그럼 가운데 쏙 들어온다고.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가 너무 없어. 여유 공간이 없어. 그러면 앞에다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위에 공간이 생겨요. 위에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위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쭉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은 그럭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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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백이 좀 여유가 생겼죠? 그럼 이게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하나의 초청장처럼 만들어진 거죠. 제목도 넣고 인사말도 넣고 약도도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자, 약도가 되게 빈약해요. 자, 약도를 먼저 좀 볼게요. 우리 약도를 좀 꾸밀 건데요. 어떻게 꾸밀 거냐면 약도가 좀 허옇죠. 우리 161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박스에 있는 거 있잖아. 얘가 테두리가 퍼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보세요. 약도를 더블 클릭하고요. 선을 그릴 거예요. 선을. 선을 한 5mm 정도 적을 거예요. 5mm. 색깔은 약간 푸른색. 약간 흐린 푸른색. 바다색 같은 거로 선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아까는 선이 어땠어요? 선이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선을 약간 바다색이나 또는 하늘색 같은 거로 선택을 해서 5mm 정도 5mm 그래서 선을 넣으면은요. 근데 보세요. 끝모양이 직각으로 돌 거냐? 끝모양을 직각으로 쓸 거냐? 아니면 끝모양을 둥글게 할 거냐? 끝모양을 둥글게 할 거냐? 그럼 여기가 모서리가 둥글게 되죠. 이렇게 여기 인삼말은 테두리 두르지 말고 약도에만 이렇게 테두리 선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딱 좋아. 어떻게 했다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래서 선을 그릴 거잖아. 선 굵기, 색깔, 모양, 종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그림을 클릭하면요, 이거 그림이죠. 우리 손자님 인사 한 말이 이건 그림이에요. 클릭을 하면 그림하고 뜨고요. 얘는 뭐죠? 글맵시였죠? 글맵시를 클릭하면 글맵시라고 떠요, 저거 위에. 근데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요 글맵시라고 안 떠요 그래요. 클릭하면 떠요. 글맵시를 클릭하니까 글맵시군요 라고 뜨는 거고,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을 클릭했군요 하고 떠요. 이거를 우리 컴퓨터 전문 용어로 컨텍스트 탭이라 그래요. 발음도 헷갈리죠? 컨텍스트 탭이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탭. 평상시에는 안 보. 탭은 뭐냐면 탭. 탭은 뭐냐면 이렇게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이런 거 메뉴가 있죠. 메뉴. 그 메뉴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뚝뚝뚝뚝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탭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본으로 보이는 탭이 있고, 평상시에 안 보이다가 특별히 나타날 때 뭔가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탭이 있거든요. 그걸 컨텍스트 탭이라 그래요. 엑셀도 그런 게 있고, 한글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메뉴 탭 중에서 어떤 개체 또는 항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메뉴 탭이 있어요. 메뉴 탭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떠한 개체나 항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전용 메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잠깐만요. 이제 크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걸 우린 컨텍스트 탭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클릭하면 뭐가 있어요. 근데 글자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표. 뭐 차트 이런 걸 클릭하면 차트 메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그림을 클릭하면, 평상시엔 없다가 그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자를래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편집할 겁니까? 저렇게 편집할 겁니까? 오, 예쁘게 막 나타나요. 우리는 아까 더블 클릭해가지고 막 선 그렸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게 훨씬 이뻐. 이런 게 훨씬 이쁘지. 근데 굳이 반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걸 내가 할 줄 모르면 이런 걸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저 보세요. 그림자가 들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고르는 거지 뭐. 아니, 난 이렇게 그냥 그림자 없이 이렇게 할래요. 그럼 이렇게 허옇게 약간 밑에 음영 그림자만 넣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내가 직접 더블 클릭을 해서 선을 나는 약간 뭐 하늘색 계열로 5mm 정도 줄래요. 이렇게 둘러가는 거. 우리 이런 거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다 일일이 하니까 어때요? 힘들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 집에 이사 왔는데 도배도 내 손으로 하고 장판도 내 손으로 깔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렵잖아요. 장판 붙이는 것도 힘들고 도배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업자 맡기는 거야. 그게 이게 업자야. 이게 아까 이게 업자라고. 여기 손님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이거 말고는 없나요? 예, 우리 가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쓰세요. 이거지. 싫으면 내가 직접 할 줄 알아야죠. 그런 겁니다. 근데 처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됐을 때는요, 그런 메뉴가 한 개도 없어요. 본래 내가 다 해야 돼, 알아서. 그렇게 하면 잘 배워져요. 그런데 사람이 가면 갈수록 요령이 생기거든. 꾀도 나고. 그러니까 에이, 뭘 힘들게 해. 고르면 되지. 틱 고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은 좋아졌죠. 근데 뭐가 안 돼? 실력이 안 늘어. 나만의 실력이 안 늘어.
근데 실력 안 늘어도 돼.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예쁘지. 근데 사장님이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야? 에이, 기본 기능만 했네?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거 없어요? 모르는데요. 저는 이것밖에 모르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점수가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꾸미는 과정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뭐든 뭐 글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래야 뭐 하루 종일 쓰면 쓰는 거니까. 근데 막 꾸미는 거, 막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다른 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실제 인터넷상의 지도를 한번 찾아보자고. 지도 네이버 지도를 가든 다음 지도를 가든 한번 지도 가보세요. 자, 보세요. 네이버에 왔죠? 네이버 왔잖아요. 여기 지도를 딱 누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께? 우리 여기 서부여성발전센터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럼 신원일동 어디? 동사무소. 신원일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주민센터. 얘가 중간에 떡하니 나와요. 여러분이 마포구를 검색하면요, 마포구청을 중심으로 탁 나와요. 구청을. 자, 그런데 요거. 예. 이걸 눌러야 이렇게 펼쳐지지. 그러면 여기 딱 좋다. 우리 센터가 서부여성발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여기에 주민센터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은행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여기. 딱 여기가 딱 좋은데? 그러면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 키, 키보드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F12번 오른쪽에, F12번 오른쪽에 PRTSCN이라고 있죠. 얘를 딸깍 누르세요. 근데 저는 눌렀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혹시 반응이 일어나는 컴퓨터 있나요? 뭐 픽픽인지 픽톡인지 뭔가 이런 거 뜨는 컴퓨터 없어요? 자, 그럼 있어요? 픽톡인지 틱톡인지 뭐 그런 거 떠요? 그러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끄트머리에 가보면 이렇게 저는 지금 올려놓은 거고요. 여러분은 내려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 그럼 여기에 픽픽인지 픽폭폭인지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얘가 그거다 그럼 오른쪽 눌러서 종료시키셔야 돼. 예, 그거 픽픽인지 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걔를 종료시키고 작업하셔야 돼. 그게 있으면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자, 그래 놓고 다시 PRTSCN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한글 2010에 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자, 지도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붙여넣기 했더니 지도가 들어오죠. 자, 문제가 생겼죠? 왜? 너무 지저분해. 그럼 얘를 클릭해서 자르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또 밑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도 오른쪽도 불필요한 건 어떻게 될까요?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가지고 여기 중간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저
아, 밑으로 내려가요, 저 밑으로.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자, 그림을 약도를 지도를 붙였잖아요. 클릭하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적절한 선에서 잘라야죠. 적절한 선에서 우리 센터를 찾아오기 위해서 서부 여성 발전센터라고만 딱 서브 치면 못 찾아오니까 여기가 서울 금융고등학교도 있고 양서중학교도 있고 신월삼동 주민센터도 있고 신월일동 주민센터도 있고 어떤 이런 행정이나 공공기관 학교들이 보이잖아요. 요렇게 지도를 잘라야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요렇게 동글뱅이 표시해주면 좋죠? 요거로 입력에 가서 동글뱅이로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 되게 보기 싫죠? 이렇게 하니까는요. 잘 보세요. 먼저 보세요.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입력에 가서 원을 그릴게요. 원,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잘 보셔야 돼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는 색깔은 없앨 거예요. 우리 색깔은 칠한 거 치고 해야지. 그래야 깨끗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선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 이번엔 빨간색이 없으면 다른 색, 여기서 빨간색을 선택하고 1mm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위치를 딱 찾아냈죠?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 아, 여기가 서부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여기다 원을 그려줘야지. 아니면 깃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동글뱅이 그리는 거야. 빨간색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그럼 딱 보는 순간 서부가 이 약지도의 가운데쯤에 있고 빨갛게 테두리를 둘러놨으니까 아, 여기구나 하고 알 수 있죠. 더 서비스를 한다면 뭐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자 보세요. 여기다가 서울 특별시 양천구 뭐 신월일동 139-1 하고 이렇게 지도 주소 같은 거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아, 주소도 아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만약에 밑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가려놓으면 공공기관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거 다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은 저 같으면은 하얀색 같은 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얀색 이렇게 해도 되고 글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합초롱 도둠 이런 거 해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찾기도 수월하겠죠. 그러니까는 지도상에 있는 인터넷상에는 어떤 그림을 가져와서 직접 요거로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아쉬운 게 뭐냐면 주소가 없잖아. 주소 여기다 주소를 그려놓으면 되죠. 주소 그려놓을 땐 뭐로 하면 돼? 그리고 입력에 가서 글상자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서울 양천구 신월일동 139번지 1호. 예. 근데 요즘 뭐 도로명 주소 써야 되니까 여기 남부순환로 377길인가? 377길에 330 377인가? 찾아보면 나오겠죠? 옛날 번지는 집어는 이걸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도 되고, 이때 색깔도 없애고 선도 없앨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선도 가렸어요. 선도 없앴고 뭐도 없앴냐면, 채우는 색깔도 없애고 선색도 없어요. 그냥 마치 여기에 포함되는 글자처럼 보이게끔 그냥 넣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별도로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편하신 대로. 우리 교재 179페이지 보시면 정돈된 문서 만들어 보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돈돼 보여요? 자, 이 파일 한번 열어놓고 볼까요? 11장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내 컴퓨터에 있었나요? 저기 저 쉽게 말하면 여기 있었는데, 다운로드 폴더 여기 들어있는 거죠?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찾아가야 되는데, 다운로드 폴더 여기까지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한글 2010에서는 라이브러리도 아니죠? 근데 여기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저 상단에 뭐 라이브러리든 바탕화면이든 눌러보시면 위에 뭐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위에 생길 거예요. 이거 뭐 내 컴퓨터를 가져도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서브로 와야 돼. 서브 그냥 뭐 최근 문서를 눌러도 여기 뭐가 이렇게 뜰 거라고요. 위에 이렇게 여기 가시면 바탕화면 라이브러리 홈그룹 서브라고 있죠. 서브 클릭하고 여기에 다운로드 폴더 일로 가셔야 여기에 주말 한글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말 한글에 가서 11장 교육과정 소개 소스, 제 11장 교육과정 소개 소스 얘를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네, 이런 문서가 들어왔어요. 이런 문서. 네, 보세요. 이렇게. 근데 소스가 왜 이래? 완성은 뭐야? 아, 완성이나 소스나 뭐. 자, 소스를 한번 열어놓고 볼 거예요. 자, 이 파일 다 찾으셨나 확인하세요. 자, 요거 블록 잡고요. 블록 잡으셨어요? 네.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컨트롤하고 1번, 숫자 1번. 원래대로 글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꾸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블록 잡은다 해서 가운데 정렬해야 되고,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고, 글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시면 되지.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라면은 문제지에서 글꼴의 크기는 얼마로 하세요? 글꼴은 어떤 거로 하세요? 가운데 정렬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겠죠. 회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보기 좋게 만들면 되지. 자, 제목 꾸미는 거는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크기는 한 18 정도. 글꼴은 여러분 보시기 마음에 드는 거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애니어그램이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얘를 문단이라 그래요. 어떻게 알아? 여기 있네, 문단보. 문단보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의 문단이고. 요것도 문단이고, 여기도 문단이고, 요것도 문단이고. 근데 얘는 문단이 여러 줄로 되어 있죠. 자, 이 문단 안에다 클릭하세요. 이 문단 안에다 클릭하세요. 그냥 클릭.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서식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 있더라?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 여기 처박혀 있네. 어디 찾으셨어요,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 자, 밑에 애니어그램은 몇 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애자가? 두 줄로 되어 있죠? 그게 이거예요. 아래도 보면 애자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두 줄. 우리는 세 줄로 해볼까? 세 줄로 해볼까? 설정. 됐네. 세 줄로 되네. 근데 안 이쁘다. 두 줄로 돌려놓을게요. 얘는 블럭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블럭 잡으면 얘를 못 해요. 보세요. 블럭을 조금이라도 잡으면 얘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 문단, 이 문단 안에다 클릭해놓고 요것만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난 안 할 거예요. 이거고. 난 두 줄짜리로 할래. 세 줄짜리로 할래. 근데 두 줄처럼 바꿀 거야. 두 줄로. 글꼴은 뭐로 바꿀까요? 이 애니어그램의 애자는 궁서체 같은 건데? 오, 뭐로 해볼까? 궁서라고 있나? 궁서 있네. 궁서. 면색은 노란색 계열로 할 거예요, 노란색 계열로. 면색은 지금 아래 그림에는 아래 화면에는 면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 진한 그 황토색처럼 가는 황토색 계열로 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하고 니어그램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본문과의 차이, 얘를 3mm를 준 거예요. 그대로 두시고 설정 됐네. 그런데 우리가 쓴 거는 지금 뭐가 없어요? 테두리선이 없죠? 그러니까 이 동네 블록을 잡주면 안 되고 클릭해 놓고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 붕서하고 노란색으로 칠해 놨는데 거 테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두리는 점선으로 갈 거야. 점선으로 갈 거고 선색은 빨강. 면색은 뭐 노란 계열. 노란색으로. 선색은 빨간색으로 점점점점 설정 갔네. 자, 제목은 밑줄도 칠 수 있으면 밑줄도 하나 쳐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밑줄도 칠 수 있고요. 자, 여기 문단 안에 첫 번째 글자 얘를 꾸미려고 들어갔는데 에이 그냥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하자를, 요 하자 있잖아요, 하자. 요 하자를 제가 잘 보셔야 돼요. 글자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를 크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커졌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어때요? 원래는 가만히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첫 글자가 커지고 나머지 본문 글자는 쭈그러들었잖아. 근데 얘는 보세요. 첫 글자를 크게 했잖아. 여러 문단에 걸쳐서 큰 글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 하나도 안 이쁘지. 안 이쁘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문단, 엔터 친 자리, 여기 문단인데 이 문단에 첫 번째를 나는 꾸미고 싶다. 그렇게 해서 꾸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 보는 건데, 이 만드는 게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우리 컴퓨터에는 그런 거예요. 자, 제 과제를 하나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제냐면, 강아지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래요. 강아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림을 만들어오래.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2010에는 강아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강아지 그림을 가져와야 돼. 내 강아지를 갖다 놓고, 야, 너 왔다리 갔다리 해봐. 이건 안 돼.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강아지 그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냥 그림이니까 그냥 지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그림을 선택해놓고, 야, 너 움직여봐. 이건 안 돼. 그런데 그림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걸 가져오면 한글 2010이 실행시키지 않아도 치우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아까 질문에, 잠깐만요. 아까 도형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156쪽 가보실래요? 156쪽? 156쪽 찾으셨어요? 2번 그림 있죠? 2번 그림. 2번 그림. Alt N 눌러보세요. Alt하고 N. Alt 키 누르고 N. 그럼 종이가 이렇게 빈 종이가 생겨요. 자, 여기다가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 그두 번째 빨간 색깔로 된 그림 있죠? 삐죽한 거. 어떻게 그릴까요? 입력. 이건 뭐지? 사각형이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 그려졌네? 더블 클릭해서 색깔만 빨간 거로 바꿔볼까? 됐네. 아, 아니구나. 안에가 빨간 거네. 안에가 빨간 거고, 이 안에 색깔이 빨간색이야. 빨간 거 됐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그래? 다각형 그리는 거로 이렇게 마우스로 누르고 가면 안 돼요? 누르고 가면 개판돼요, 개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세요. 이쯤에서 클릭하고 가. 클릭하고 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클릭. 클릭하고 가. 또 클릭하고 와. 클릭하고 와. 클릭하고 가. 클릭하고 와. 클릭하고 가. 제가 이거로 그랬어요. 요거. 다각형. 얘는 마우스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그려지고요. 클릭했다가 가면 거기에다가 못을 박고 줄을 당기는 것처럼 줄이 연결이 돼요. 그럼 첫 번째 그림 어떻게 그릴까?
예전에 팩맨이라고 하는 거, 팩맨. 자, 보세요. 제가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원을 쉬프트키 눌러서 그리면 동그랗게 그려져요. 이걸 어떻게 그릴까? 저는 여기다가요, 요렇게 파인 거 있잖아, 파인 거. 얘를 가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자, 원을 그린 것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원 선택하고요, 왼손으로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동그란 원이 그려져요.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모를 그리면요,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저기 뭐야, 파워포인트도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파여 먹은 것처럼 보여야 되죠? 근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각형 편집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저희는 없어요. 얘를 클릭해야 뜨지. 클릭해도 안 뜨죠. 음악? 오른쪽 키 누르면.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각형 편집이라고 어디 있냐면 잘 보셔야 돼요. 그냥은 안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한참 밑에 다각형 편집이라고 있어요. 얘가 점이 하나만 생겨요. 점이 하나만. 자, 보세요. 딴 데 갔다가 클릭하면 점이 8개가 생기는데 다각형 편집을 누르면 점이 하나만 생기거든요. 잘 보세요. 요때 점 있죠? 점자리. 요 점자리를 마우스로 누르시고요. 왼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그 피자 잘라먹은 것처럼 잘리나요? 근데 예를 들어 이쪽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당기면. 잘려져요? 끝! 자, 156쪽은 어떻게 그릴까요? 156쪽에 거기에 방패 그림처럼 오각형으로 해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그릴까요? 요령이 있는데요. 먼저 원을 그려요, 원.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원이 그려진다 그랬죠? 이렇게요. 이거의 색깔을 바꿀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면색을 제가 그냥 노란 거로 선택해 볼게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아까 다각형 그리는 거 있죠? 다각형 그리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이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마우스가 요 선 있죠? 원. 거기에다가 딱 클릭하고요. 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 그리듯이, 별표 그리듯이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독의 도형이 어떻게 됐어요? 붙은 것처럼 보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원을 그리는데, 원을 내가 대충 그렸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리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상단에 보면, 다각형 그리는 거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얘를 그리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별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삐져나가면 안 된다고, 밖으로. 한 개도 안 이쁘잖아. 그래서 삐져나가지 않게끔, 요 원 사이에다 놓고, 원, 여기 선. 선에다 놓고요. 요 화살표에 모서리 모이는 자리 있잖아요. 가운데 거. 이게 선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이렇게 해서 우리 오각형 그리듯이 별표 그리듯이 마지막은 처음 왔던 자리.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그래 놓고 보시면
뒤에 원은 색깔을 제가 빨간 뭐 이렇게 이런 거로 바꾸고 안에 있는 색깔은 뭘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그린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책에서는 얘를 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묶지 않아도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죠 뭐. 자, 15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거 있죠. 얇은 빨간 선에 굵은 빨간 거에 금지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지금 그린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노상방뇨 하는데 거기다 이거 그려놓죠. 가위도 그려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노상방뇨 하다가 저 그림을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라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삐뚤삐뚤 그리면 안 이뻐요. 그래서 쉬프트키를 눌러서 그릴 거예요. 쉬프트.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동글뱅이가 돼요. 정원이.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는 색깔을 흰색으로 칠해도 되고 채우기 없음에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은 무슨 색깔로? 빨강. 빨강. 그 다음에 다시 원을 그리는데 이번에 원 그리는 거는 또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는데요. 밖에다 그리셔도 되고 안에다 그리셔도 되고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쉬프트 눌러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위치를 조정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하면 된다? 얘도 어떻게 하면 된다?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는 색깔, 선색은 빨간색, 채우는 거는 없음. 근데 선이 굵기가 한 3mm 줄까요? 3mm? 오, 보기 좋아. 3mm. 자, 얇은 원이 있고요. 굵은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다 이렇게 찍, 이렇게 대각선 그림 그려야죠? 그땐 선. 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선을 더블 클릭해서 뭐 한다? 3mm. 선의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굵은 원, 큰 원을 그리고 그보다 작은 원을 그리는데 큰 원은 얇은 줄, 붉은, 작은 원은 붉은 줄. 그리고 선도 그려가지고 선의 굵기도 굵기를 3mm 정도로 했어요. 얘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나요?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엇! 얘만 움직이는데? 자, 모르고 내가 작대기를 갖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 작대기. 작대기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세트로 만들어야지. 묶음으로. 묶음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어디 갔더라? 묶음. 자, 여기. 자, 그림을 하나 클릭을 하시면요. 도형을 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체 선택이라고 떠요. 개체 선택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밖에다가 올가미를 씌워요. 이렇게. 올가미를 밖에다 씌워서 마우스를 띄면 그 안에 소속된 게 다 블럭이 잡혀요. 다시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있어요. 키보드라는 방법인데 좀 불편하니까 그림을 하나 클릭하세요. 도형을 클릭하면 여기에
개체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눌러서 밖에다가 이렇게 올감에 씌우면 겉에 그림, 안에 그림, 안에 대각선 이거 다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얘를 하나로 묶고 씌워. 하나로 묶는 게 뭐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묶기. 개체 묶기. 그럼 세 가지였던 애가 하나가 돼요. 이거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요, 그냥 얇은 선을, 얇은 선 있죠? 실선. 이걸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 얇은 선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더블 클릭해서 3포인트, 아까 3mm 정도 줬잖아요, 3mm. 색깔은 뭐로? 빨간색으로 선택을 해서 설정,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얘를 개체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올감에 씌우면 이 안에 얘가 한꺼번에 휙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묶기 이러시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 얘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하나씩 움직여요. 하나씩.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레고 있죠, 레고. 레고를 여기 하나 놓고 저기다 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은 거잖아. 근데 얘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묶음 방법은 뭐가 있어요? 밑에서 판을 하나 대고 두 개를 본드로 붙이면 되지. 그래서 통으로 움직이면 돼, 통으로. 컴퓨터는 쉬워요. 여기다가 또 뭐 하나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또 하나 뭐 놓고 다시 개체 선택해서 묶기. 그럼 또 묶여져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은 묶기 이렇게 나오고 어떤은 그룹 하고 나오기도 해요. 묶기나 그룹이나 그게 그거지 뭐. 파워포인트는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하면 얘가 묶여요. 선택이 되는데 한글 2010에서는 꼭 뭐부터 해라? 개체 선택이라는 거를 선택해. 이게 나와야 돼. 개체 선택을 선택하려면 뭔가 개체를 클릭해야만이 그게 그 메뉴가 떠요. 예. 그 다음에는 내가 드래그해서 써면 되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돈된 문서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건 여러분이 책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되게 쉬워요. 솔직히 어렵지는 않아요. 자격증 시험에는 이게 자격증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게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요. 3페이지가 나와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문서 있었죠? 이런 거. 이런 게 3페이지가 나오는데 3페이지 중에는 도형 그리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양 입력하는 것도 나오고 표 그래프 만드는 것도 나오고 해서 3페이지를 60분, 1시간 동안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났는지 기능을 잘못 썼는지 확인해 가지고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려워해. 예전에는요 되게 어려운 것도 어려워했었고요, 되게 어려운 것도 그냥 쉬워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지니까 다 어렵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가면 갈수록.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 남들 2번 연습할 때 난 10번 연습하는 거고, 남들 10번 연습하면 난 20번 연습해서 척척척 할 줄 알게끔 내가 연습을 해야 돼. 오늘 댁에 가시면 이 책은 거의 보관해두죠? 안 본단 말이야. 어디 가면 뭐라 그래? 나 한글 2010 했어. 너 굉장히 열심히 했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안 나, 기억은. 이거죠.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방에 올려놓는 거예요. 두고두고 보시라고. 근데 두고두고 보라니까는 다음에 보면 되겠지 해서 안 봐.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서 상황 봐서 다 지워버릴 거예요. 공방에 있는 거. 지워버리면
알아서 공부 또 공부 더 안 할래나?